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KT 클립카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KT 클립카드 최근 출시되었는데요. 최근에 핀테크가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. LG페이도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, 최근 KT가 선보인 클립카드의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카드를 사용하던 것처럼 결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단지 이 카드 안에 총 21개의 카드가 담겨 있다는 건데요. 지금 개봉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박스를 이렇게 밀어서 열면 되고요. 박스 안에는 카드가 딱 중앙에 보입니다. 카드를 꺼내보니까는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일반 신용카드와 동일한 사이즈, 동일한 두께입니다. 그런데 이 카드 안에는 배터리도 탑재가 되어 있고 디스플레이도 이쪽에 보입니다. 카드 아래쪽에 보면은 매뉴얼이 들어있어요. 이 매뉴얼을 사용하시기 전에 한 번 정도 숙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. 이 매뉴얼 안에는 뭐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, 그리고 카드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, 그리고 버튼과 뭐 충전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. 그 옆쪽에는 차저라고 되어 있네요. 이 카드가 전자 제품인 겁니다. 그래서 예, 충전 이 크레딧에다가 충전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. 완충은 한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해요. 얘를 이렇게 꽂아서 충전하고요. 1시간 반 정도 충전을 해서 완충이 되면은 한 3주에서 4주가량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반대쪽에는 충전을 위한 케이블이 담겨져 있습니다.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충전을 해주시면 되고요. 카드 등록을 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, 카드 등록은 스마트폰에 클립 어플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신용카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저는 미리 한번 해봤는데요. 여기 보시면은 보이시나요? 클립카드라고 나오거든요. 이 클립카드 항목에서 이 담기 버튼을 눌러서 보유카드 담기 항목으로 들어가셔서 예, 카드를 등록 가능하고요. 지금은 BC카드, 하나카드, 롯데카드, K뱅크까지만 가입이 되는데, 등록이 되는데, 뭐 차후에는 더 다양한 카드사와의 제휴를 통해서 카드를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저는 이미 카드를 담아봤으니까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한번 직접 매장에 가서 이 카드로 긁어보겠습니다. 밖으로 나가기 전에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네, 나가볼게요. 카드 사용법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요. 네, 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. 평소에는 화면이 잠겨져 있어요. 이렇게 자 보시면은 화면이 잠겨져 있고요. 이 상태에서 버튼 뭐 M이나 C 버튼을 꾹 누르면은 잠금을 해제하라고 나옵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 잠금 해제 화면이 나오고요. 이 상태에서 자신이 정해놓은 패턴으로 열어주시면 돼요. 저는 이렇게 잠금이 열렸고요. 열리면은 본인이 등록해놓은 신용카드랑 멤버십 카드가 이 디스플레이 상에 나타나게 되는데요. C버튼을 누르면 C가 카드예요. 카드를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. 자신이 등록한 카드 변경이 가능하고, M을 누르면은 자신이 등록해놓은 멤버십 카드가 누를 때마다 바뀝니다.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네, 맨 마지막에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T-Money 잔액이 나옵니다. 이렇게 카드를 눌러가지고 패턴을 해제한 다음에 자신이 사용할 카드를 선택을 하고 멤버십 카드를 선택을 해가지고 결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. 네. 이렇게 긁는 건 안, 긁는 결제 안 돼요? 긁는 거예요? 네. 신용카드예요? 네, 신용카드예요.
이 CU 멤버십 카드는 적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여기 바코드는 있는데 바코드를 찍으면 되나요? 그런 건 안 되나요? 되나요? 네, 들었어요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이게 방금 찍어서 된 거죠? 네. 감사합니다. 네, 저는 지금 편의점에서 바나나 맛 우유 두 개를 구입을 했는데, 결제 시에 알고 계셔야 하는 거는 IC 삽입형 카드 결제가 안 되니까 긁어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. 포인트 적립을 위해서 바코드를 보여줘야 된다는 점. 이 점만 기억을 하시면은 클립 카드를 사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까지 KT 클립 카드를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. 개봉기부터 사용 방법 그리고 실제 결제까지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. 굉장히 편리하게 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고요.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 부탁드리고요.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